아니요. 지금은 다행히 전시회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대요. 모레 출국 예정이고요. 강남서에서 오셨다고요? 아, 예. 자, 아, 아닙니다. 근무 중이라서요. 저도 괜찮습니다. 아, 그래. 어쩐 일로? 이 펜던트 선생님 작품 맞으시죠? 어미 형, 왜? 네, 맞는데요. 근데 이걸 어떻게 형사님들이 갖고 있죠? 아, 예. 분실물입니다. 달라. 그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. 선생님께서 혹시 그 펜던트의 주인을 아실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이건 디자인 자체가 주인의 이름이나 다름없는 작품이에요. 의뢰 한 분의 이마주 모티브로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제작해드린 거거든요. 그럼 주인이 누군지도 알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이건 하도 오래된 거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저디. 여기 있네요. 유혜연이라면 차성기업 사무 유혜연 씨요? 글쎄요. 잠깐만요. 네, 맞네요. 유혜연이 그럼 11년 전 그날 우리 집에 왔었다고요? 그 여자가 내 엄마를 죽였다고요? 혹시 유혜연이랑 그 전부터 아는 사이였어? 아님 어머님이랑 무슨 친분이 있었거나? 아니야, 제가 아는 한 처녀야.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. 네 이름이 은대구라고? 너 누구 닮았니? 그런 일을 겪었으면 몸을 사릴 법도 한데. 아, 아무리 생각해도 업체 사장이랑 유혜연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없어. 은대구는 뭐 좀 생각나는 거 없냐? 없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했어요. 그 여자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. 가보자. 가보면 알겠지 뭐. 이 물건 아시죠?